네, 김종대의 작두. 이거 원인이 붙이셨는데 왜 예. 작두라고 하신 겁니까? 작두. 썰어, 썰어 어려다. 썰어야 돼, 썰어야 돼. 꼴보기 싫은 놈들. 그러니까 이렇게 토막을 내야지. 저기 보면 요즘 국회에서 이렇게 청문회 하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몽둥이로 접해놓는데 다들 이 하는데 다른 신공이 필요해요. 신공. 써는 거. 써는 거. 그런데 썰어야 되는데 패기만 하면은. 이게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장도로, 어떨 때는 회칼로 이렇게 이렇게 썰고 들어가야 이게 그 저 진실 규명이 되는 판인데. 이것들이 인간이 아니야. 괜히 몽둥이로 때리면 이렇게 하고 맞는다고. 그런데 이럴 때 썰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회칼하면 너무 또 좀 품격이 떨어져서. 회칼 틀어도 있었고요. 그래서 작두로 하자. 품격 있게. 작두로. 작두. 자, 오늘 작두 세 사람의 인물을 우리 의원님께서 선택하셨는데. 네. 첫 번째 인물. 어제부터 화제가 더 밤새된 인물. 네. 임성근. 네. 자, 우리 준비한 동영상 잠깐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성근이. 저 세 번째 이종호라는 인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종호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군인을 말씀하시는지. 민간인 이종호 모릅니까? 민간인 이종호는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바보 같아, 바보. 며칠 만에 뽀록 날 얘기를 모른다고 강에 부인을 해. 참 나원. 근데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저기 네. 지금 언론에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는데 예, 뭡니까? 이종호는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맞습니다. 재작년에 출소한 인물입니다. 네. 5월경인가 7월경, 2년 전이죠. 출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병대 병사로 가요. 군의 해병대 병사로 가는데 사병으로 예 그때 지휘관이 임성근이에요. 크... 이걸 왜 언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이건 의원님 뭐 아는 사실이지. 아니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쯤에 그 로비 라인 중에 한 군대가 있다 그 얘기 그래서 하시죠. 지목을 하면서 다른 방송인데 해병대 출신 기업인이다 이것까지 내가 깠었어요. 이게 이종호구나. 그랬는데 하여간 내가 얘기하면 다 특종 나온다니까.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이게. 아 오늘도 여기서 새로운 얘기 해드리는. 아 좀 받아 적어, 받아 적어. 네, 그다음에 저 오늘 뭐 뉴스공장에 박지원 대표도 나오고 김규현 변호사도 나오던데 거기서 딱 멈추고 더 이상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얘기를 해드리잖아 지금. 예, 잘 들으세요 박지원 의원. 네. 이 사람은. 저기 병사로 갔는데 그때 임성근을 만났어요. 아 그때 만난 거예요? 아, 그때 임성근이 아마 초급 간부였을 겁니다. 아마 소령 이하의 이제 어떤 그 지휘관 중대장이나 뭐 하여튼간에. 근데 해병대라는 게 아시다시피 중대 모임, 소대 모임 이런 게 잘 됩니다. 아 제대하고 나서도요? 네. 막 20년, 30년 동안 해요. 오. 육군도 그런 경우가 잘 되는 부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 저기 이종호 씨는. 그 뭐야 권오수 회장 밑에서 그 주가 조작에 이제 2대 주범으로 돼 있고 김건희 여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더라고 완전히. 예. 이건 뭐 시중에 다 알려져. 아 이건 뭐 나온 얘긴데. 그러면 저기 그 거기가 임성근을 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데 오늘 어제죠 JTBC에서 까진 그 카톡 대화방은 멋진 해병이란 카톡방이에요. 아 그것 좀 보여주세요. 좀 아. 멋진 해병이 뭡니까 그게? 멋진 해병 아 그때 그 저 모임입니다. 아 지네들끼리 아, 해병대 그렇구나. 출신들 아. 모임인데 여기에 그 저 들어간 멤버가 이 경호처의 해병대 출신들이 꽤 많아요. 아, 그래요. 그 중에 한 명이 저기 있어요. 들어가 있고 한 명이 변호사도 있고 아 그다음에 이종호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저 카톡방을 만든 게 저 카톡에 저 메시지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 일사단하고 골프 모임이 긴급히 추진이 되자 그 대상자들을 카톡방에 초대를 한 거예요. 아, 저 급하게요. 저게 5월 며칠로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서둘러서 그 골프 모임 명단을 짠 거죠. 아, 서둘러서 짠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1사단, 뭐 사단장일지 뭔지 몰라도 1사단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거기를 방문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아, 골프 치고 밥 먹고 또 술판 벌어지겠죠.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급히 마련된 거예요. 저 대화방이. 아. 그런데 저기 이종호가 저기서 이제 못 갑니다. 저 멤버를 이렇게 짰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모임 자체는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뭐 영원히 골프 안 쳤냐? 저게 끝이냐? 그게 아니고 수십 년간 쳐온 사이예요. 아, 저들이. 아. 야. 그런데 이종호 씨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저 사람이 일종의 임성근 팬클럽의 뭐 어떤 가장 열성적 그 지도자급 때는 임성근이가 팬클럽이 있어요? 아니, 제가 이제 그 저 아, 모임의 성격이 성격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게 중요해. 이종호가 저 임성근 사성장군 만들어야 된다고 노래 부르고 다녔거든. 그래요? 근데 해병대가 사성장군이 안 나오는 군인데 3스타가 최고 위직인데 네네. 이것도 제가 발의한 법인데 예. 20대 국회에서 사성장군 진출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어요. 의원님이요? 그때 그 국회 가실 때? 안규백 의원은 지가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더 발의가 빨라요. 그리고 가로채가 한 거예요. 그거. 안규백이가? 자기 법안으로. 안규백이가 하죠. 나쁜 사람이에요. 네. 뭐 그래도 우리는 뭐 서로 아는 사이니까 다 너그럽게 내가 이해해주고 말지. 근데 그 법에서 해병도 사성장군 직위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합참의장, 연합사, 부사령관 이런 데로 진출할 수가 있어요. 예. 똑똑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임성근이 우리 일사단장 사성장군 만들어야 된다고 노래를 하고 이종호가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물심양면에 그 운동을 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제 도이치 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이 이제 그 무렵에 시끄러웠고 이렇게 하면서 구속이 됐다가 2022년에 보석으로 풀려 나옵니다. 보석이에요. 예. 제주 그래서 좋다. 지금 이 순간 외부와 격리된 채 병원에 있어요. 왜? 병원은 왜? 뭐가 아파? 아니, 보석 그 기간 중에 외부 접촉 안 하려고. 이것도, 아, 근신하려고? 이것도 정권에서 관리할 수도 있죠. 저기가 입 벌리면은. 끝나지. 김건희, 뭐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혜병 사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모든 사건들이 잘하면 통합될 수 있어요. 이 세트구만, 가만 보니까. 세트야, 세트. 그럼 이종호가 김건희와 임성근의 중간 링크라고 봐야 되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인데, 임성근이 이 저기 뭐냐 작년 7월부터 이제 그 이 해병 최상병 사망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네. 임성근이 이 김건희하고의 친분 관계를 아는 이종호한테 구명 로비를 했느냐? 그런 가능성. 아니면 이종호가 자발적으로 했느냐? 지금 우리 사단장 구하자. 그 부대 사고 났단다.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임성근 부탁을 안 받아도 거의 팬클럽 회장격 되니까. 그래서 이 양반을 앞으로 해병대 사령관 만들고 사성장군 만드는 게 내 꿈이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했느냐. 이렇게 이 저 발화점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양상. 지금까지 나온 사실 의원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까지 나온 사실로 더 다른 사실이 나올 수도 있죠. 하여튼 간에 이종호하고 김건희 관계는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이종호 얘기를 김건희 무조건 들어줘야 되죠. 그죠? 안 들을 수 없죠. 뭐 그럴 이유가 있다 이런 정도죠. 아 우리가 모르지. 그렇지 뭐. 모르지 뭐 남녀인데 둘이서.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를 야 임성근 살려달라. 김건희가 알았어. 송여라. 살려라. 그때 이제 7월에 그 대통령 장모 최문순 씨가 구속이 된다. 네. 그러니까 부인한테 몹시 미안하던 그 약하던 시점이고 고개를 못 들었던 시점인데 대통령이 그 무렵에 이제 그 아마 7월 말에 구속됐나 그랬을 겁니다. 최은순이가. 그런데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저기 뭐냐 대통령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런데 부인이 아니 그 훌륭한 장군을 앞으로 사령관감인데 우리 사람인데 그러고 뭐 그러는데 당신도 그 저 경북 포항에
그 비나 많이 와가지고 갔을 때, 아, 똑부러지게 잘한 사단장인데. 뭐 하고 있어? 아, 그리고 사단장이 뭐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단장을 왜 잘라? 그렇지. 그러다 보면 그런가? 어, 그런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 옆에 앉아. 어. 앉아서 다 전화해. 일일이 다 전화해. 어. 여기 전화해. 저기 전화해. 여기 전화해. 확인해. 뺐어 안 뺐어 뭐. 어. 그러니까 어제 맨불쇼에서 박지원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그 작년 8월 2일 날 그 저 대통령이 우즈벡에 있는 이종섭 장관한테 새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게 그때 대통령 동선하고 이 전화한 위치가 안 맞는 전화가 하나 있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 전화를 통해서 딴 사람이 우즈벡으로 통화하는 걸 수도 있대. 아, 그럼 건인가 그게? 알 수가 없지 뭐. 아마 그거야. 아, 뭐 추측하지 말자고 우리.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치, 우리 사실이니까 계속 얘기하자고 우리. 그런데 이번에 저 카톡이 까진 것은 이게 그 저기 그 멤버의 내부 한 명이 제보를 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 네. 그대로 그 찍어갖고 보낸 거 아니야? JTBC. 네. 그리고 골프 모임 이런 것도 내가 원래 처음에 이게 했던 얘기거든. 골프를 자주 치는 멤버들이다. 아, 그 얘기 하셨어. 근데 딱 보니까 골프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사람을 엮는데 매개체가 되는 게 골프장인데 이 경호처 요원이 움직인 거 아니냐. 그래서 김용현 경호처장한테는 어떤 로비가 없었느냐. 이것도 우리가 의심해서 보던 대목이에요. 경호처 누가 들어가 있다면서요? 있어요. 아, 경호처 간부죠. 아, 현직 간부가 들어가 있는 거지? 어, 야 간부가 들어가 있네. 지금 그러니까 이종호하고 도치모터스 그 컨트롤 타워 이종호, 그 다음에 임성근이, 그 다음에 경호처 간부, 또 변호사는 뭐 하던 사람이요? 끝까지 뭐 변호사는 다 대충 짐작이 가는데 그건 여기서 밝히긴 어렵고. 고시 아니에요? 고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고시 아니에요. 아니 알았어요. 여기서 고시는 다른 스토리로 나와요. 다른 스토리로 나와요. 예, 예, 예. 근데 여기서 어떤 로비가 이루어졌는 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제일 먼저 저기 취재한 게 이번에도 JTBC가 폭로했지만은 한 석 달 전부터 JTBC 탐사팀이었습니다. JTBC가 학교마다 이런 걸 하더라고. 뭐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악이 받쳤는지 더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종호를 쳐들어간 거예요. JTBC가 저 첩보를 갖고. 아, 박균택 의원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박균택 의원이 처음으로 실명을 얘기하니까 이게 엠바고가 다 풀린 겁니다. 근데 석 달 전에 찾아갔다고. 예. 석 달 전에 시작해서 지지난 달인가 찾아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차단된 거예요. 아. 그러면 저런 스토리가 사실이 아니면 부인을 하고 나서야지 왜 모르세냐고. 이종호. 임성근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다 그러고 말이지. 본 적도 없다 그러고. 완전히 강하게 부정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싸한 거야 이게. 이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김영기고 아니면 그렇지. 아닌 것이지. 어. 왜 이렇게들 피해? 뭐 깊은 뭐가 있는 거야 저게. 아니 왜 피하냐고. 그래서 이번에 그 박균택 의원은 예. 제가 저 질의한 내용을 아는데 잽으로 던져본 겁니다. 한번 던져본 거구나. 이렇게 던져만 보고 더 이상은 질문하지 마라 이 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실명이 나오니까 입법청문회에서 이제 공개가 되면 차원이 달라지니까. 그렇지. 잽으로만 던진다. 아, 이런 게 한 서너 개가 있었어요 그날 입법청문회. 그 약간의 어떤 기술적인 건데. 네, 네. 그랬는데 딱 임성근이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단호하게. 단호하게. 그러니까 아니 누구 씻더라 이종호가 뭐 그렇지 그렇게 나와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단호하게 또 아주 그 뺑기치더라고 군인입니까? 그러더라고 모르지 뭐 군인 이종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 관계는 그건 미묘한 말투에 진실이 저 내장돼 있거든요 네 탑재돼 있다고 나는 그 감정의 떨림을 느껴. 그날 봤을 때. 뭔가 이 주파수로, 이 파장으로, 이 파장의 진실이 실려 있는데. 예. 그 감정의 떨림을 하는 느끼죠. 네. 아. 그래서 이제 또 내가, 이게 가만히 있을 놈이냐고 내가.
이제 또 뛴듯이 이제 후벼 뭐, 파야죠. 또 이제 막 들어오겠죠. 그렇지. 원장한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몽둥이로 두들겨 패대는 게 아니라 썰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임성근 거기서 한번 쓸었고 또 임성근 두 번째 뭐 새로운 정부 말고 청문회 보시고 여태까지 임성근을 봤을 때 한 서너 번만 쓰릅시다. 뭐가 있나요 또 임성근? 아니 뭐 썰 게 많은데 예. 자 스모킹 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또? 지금 임성근 휴대폰을 공수처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당했죠 임성근이. 아니 근데 이것도 내가 언론에 처음 하는 예. 비번을 무지하니 복잡하게 해놨어. 비번을? 왜? 옛날 한동훈처럼. 비번도 그 복잡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한동훈이 26짜리 아니요. 비번이. 그럼 몇 친구잖아. 아이폰. 임성근도 뭐 특수 문자 들어가고 뭐 1 2 3 4 5 6 뭐 Z 뭐. 그럼 어떻게 푸냐고. 그런데 지가 그걸 어떻게 기억해? 임성근이는 머리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아니죠. 올해 1월에 저기 퇴직하신 분들은 휴대폰을 없애고 깡통폰으로 바꾸고 현역들은 삭제로 들어갔죠. 예. 김계환 사령관은 파일 삭제로 들어갔는데 삭제한 걸 포렌식해서 살렸고 여기는 비번을 걸어놓은 거야. 걸어놓은 게 이게 다 저 통하는 거야. 전부 다 야 우리 전부 다 저 데이터 삭제하고 전부 죽여. 공수처 압수수색 들어오고 있어. 이 사전 정보를 다 퍼뜨려서 대비를 한 거지. 다 공모한 거지, 그러니까요. 범죄자들이. 다 증거인멸 하는 거야. 그랬는데, 임성근의 통화 기록과, 이런 어떤 주변 정황은 공수처가 다 수집을 해놨거든. 그래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내가 어디 모 언론에 가서 얘기했는데, 네. 임성근을 압박하기 위한 별도 자료를 준비해놨다, 공수처가. 그게 한 69페이지 된다. 내 페이지 수까지 얘기했다고. 임성근이가 한번 조사 받았나요? 공수처 가서?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다 분석해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분석이 요게 휴대폰이 요게 비번이 복잡하네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잖아 자기가 저 작년 7월에 무수히 많이 로그인을 했다고. 무수히 많이. 그러니까 저 어제 그 지난주 청문회에서 그 7포버대 대장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서. 저기 해병대 정신으로 버티면서 이용민 이를 중력. 악물고 이용민 중요 거의 인격이 무너진 상태야 지금. 이러고 저기 뭐냐 현충원에 가서 최상병 묘소에 가서 참여하고 말입니다 울고 난 참 안타까워요. 저런 장교를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 참 뭔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임성근은 완전히 대대장한테 다 떠밀고 자기는 살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 나쁜 놈이야 내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저기 박정문한테도 여러 차례 전화했다는 거 아니야. 박정문 내령한테도. 왜? 지금 뭐 잘했다고? 살려달라고? 아, 이제 저기 자기가 수사할 때 과실 혐의로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걸 알고, 작년 7월 28일 날 그 사령관한테 그렇게 보고됐다는 걸 알고 수사단장한테 무지한히 전화했는데 살려달라고? 박정문이 전화 안 받아버렸어. 안 받아버렸어. 그리고 수사단에도 전화 온 받지 말아. 이렇게 교육까지 시켰다. 지저분한 놈이구만. 아주 그냥 저거.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슨 전화 했냐, 누구 아냐, 이러면서 작도로 하나씩 썰어줘야 돼요. 근데 일단 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건 충분히 해서 이제 썰어야 돼. 저거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네요. 임성근이 이제 잠 못 자겠네. 아니 뭐 그거야 뭐 이전부터 그랬죠. 그런데 자기 배후에는 권력이 있다. 김건희가 있고 윤석열이 있다 이거지. 이런 어떤 사고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큰 오산이고. 그래서 저기 한번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계속하게 돼 있어. 저게 설마 더 읍참 마속당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야 네 선에서 정리해. 뭐 그럴 수도 있는 그렇다고 임성근이 다 불어버리면 임성근이 다 불어버리면 겁이 무진장 많더만 그날 보니까 청문회 보니까 글쎄 그게 일단은 본인은 각오하고 나왔겠지만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예. 일단 저기 국회에서 이렇게 어떤 임성근이나 김계환을 질탈하더라도 예. 나는 그 얼굴보다도 이 어깨에 있는 계급장이 보인다고. 에휴. 그러면은 뭔 망신 참 내가 그 참 이럴 때 고뇌에 쌓이는 건 뭐냐면 예. 일단 군인의 계급은 존엄성은 지켜줘야 되거든. 적장도 예우하는 법이죠. 맞아요. 포로도 장교는 예우하는 법인데 참 저 인간은 네. 정말 심판하고 응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 사람들이 아직 현역 장교라는 게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군복을 벗겨서 똑같은 시민으로 민간인 신분에서 민간인으로 해야 이게 좀 되지. 아, 그 저 사람들 다 밑에 부하가 있고. 아, 맞아. 이게 군이라는 게 지휘 계통에 있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사표 쓰려도 안 쓰잖아. 네. 지가 사임한다고 해놓고서. 저라면은 아마 제가 청문회위원이었다면은 일단은 그런 걸 존중하면 군인의 명예심을 자극했을 거예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부하들에게 어떤 영향인지 똑바로 알고 있냐.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 사람들을 고통과 절망에 미루는 거 알고 있냐. 그 사람의 사는 존재 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군인의 존재거든. 본분을 일단 일깨워서 그런 가운데서 이게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게 네. 사실은 장군은 예우는 해야 되거든. 그렇지. 그게 이제 마음에 좀 걸리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날 그 중으로 연결해서 증인으로 출두했던 김기환 사령관 네. 잠깐 동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사령관 좀 보여주십시오. 것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증인 그것도 사실이죠? 그거는 공수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에서 제가 피의자로 돼 있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이거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박정원 수사단장님 지금 김계한 증인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 김기환은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윤석열이가 야 김기환이 덤벼 다 짓밟아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꿨어요, 그죠? 그래갖고 박정훈 대령은 이제 모해이중, 완전히 박정훈 대령은 바보로 또 만들어버려. 청문회도 보면은 저게 좀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나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 이종석, 김기환 등이 선서 거부하면서 공수처 피의자이기 때문에 증언할 수 없다 그랬는데. 네. 그럼 공수처에 가서 제대로 진술을 하느냐는 거예요. 공수처에 가서 저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저기 그러면서 변명을 했어요. 또 내가 사령관인데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에 대해 말하냐. 아니 공수처에 가서는 국군 통수권자라고 말 못하고 국회 와서는 공수처에서 하니까 말 못한다 그러고 계속 이렇게 저 핑계를 폭탄 돌리게 하듯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법리적인 건 누가 코치를 해줘서 저렇게 하겠지. 누가 있어. 아니 그러면은 저 공수처 때문에 진술 못한 공수처 가서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공수처에 가서 무너져버린 게 결국은 이제 침묵을 선택하고 말았는데 네. 흔히 뭐 침묵은 어리석은 자의 변명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 공수처에서 부인할 수 없는 자료들이 됐거든. 그럼 이건 뭐야? 그게 저 뭐냐 하면은 저 통화 기록. 거기서 뭐 저 VIP 경로 얘기를 딴 데도 했거든. 야, VIP가 경로에서 일이 이렇게 된 거고. 아, 김기환이가? 그 녹취록을 저 공수처에서 휴대폰 포렌식으로 녹취 파일을 살려낸 거예요. 아니, 박정원 대령한테만 한 게 아니라 떠들고 다녔구만. 그거 누구냐 하면은 해군 방첩사령 부대장이에요. 방첩사령부 부대장. 옛날 기무부대장. 거기하고 통화한 거예요. 지금 기무사도 한패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방첩사도. 그랬는데 저기 또 하나가 해병대 간부들 여럿 있는 데서 거기서도 얘기했어요. 또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좀 입바르구만 이게. 아니 무서워서 아니, 그러나?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내 뜻이 아니라 VIP가 이렇게 경로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대통령이 이러신다. 이거를 이유를 밝혀준 거지. 아, 박정훈이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거. 네가 희생해라. 이 선에서 끝내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부인을 하다 공수쳐서 딱 잡아냈거든. 아니 딴 데서도 많이 하셨대. 그러니까 이제부터 말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공수처에서 그 무너진 날 네. 변호인도 안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혼자서? 왜냐하면 이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죠. 자기가 이렇게 무너진 거를 대통령한테 알려지기가 또 싫고.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또 오늘 김종배 의원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 방송 시청하고 있나?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세요. 네. 아니 뭐
예. 5월 4일 날 김교환이 공수처에 소환돼서 14시간 조사를 받습니다. 5월 4일 날. 어. 5월 4일 날. 어. 그날 무너진 거거든요. 아, 무너졌어요? 어. 그랬는데 나오는 길에 중요한 전화 통화를 하나 해. 누구랑? 아이고. 신원식 국방장관이랑. 신원식 그것도 왜 등장해 갑자기 또? 그건 늦은 시각에. 어? 어. 오다 받았나 신원식이가 뭐 또? 아니. 아니? 여기서 지금 공수처 수사받은 내용을 지휘복을 한 거지. 아. 이러이런 내용을 했다. 아. 그러니까 그 지금 현직 우리 신장관하고 계속 VIP 방탕 작전을 하고 김계환 사령관은 알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이 눈 부릅뜨고 감시 다 하고 있다는 거.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어떻게 보면 불쌍하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 딱 걸리, 딱 그냥 거미줄에 걸린 신세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이게 군의 실상입니다, 지금. 이게. 그 해병대가 지금 서북 오도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번 2차 소환 때는 예. 공수처가 박정훈 대령하고 김계환을 대질하려고 그랬지. 근데 김계환이 거부했죠. 그때 박정훈 대령 공수처에 와 있었어요. 대질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안 됐고 마지막에 인사나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거부했지. 아, 그 언론에 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해요. 아, 그러니까 쪽 다 파는구만 완전히 이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요, 대통령 1인에게 충성하려고, 결국은 저기 뭐냐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경호처 대통령실 다 눈 부릅뜨고, 감시망을 다 깔아놨다고. 차라리, 김계환 입장에선 자기를 잘라주면, 그게 낫겠다. 이제 통제 안 받고 민간인으로라도 되는데, 자르지도 않고 계속 유임시키자. 그래서 국정원 얘기가 나오고 방첩사 얘기가 나오는 거구만. 걔들이 다 감시하고 있는 거구만. 그래서 처음에 VIP 경로도 그 방첩사 부대장하고 통화한 데서 나와가지고 그 저 공수처에서 거기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 방첩사 그 녹취록도 공수처 갖고 있다면서 그거 까면 윤석열은 끝난다 그러던데 누가? 그래요. 그 이제 박지원 의원이 뭐 국정원 방첩사를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보기관 출신이라 가지고 또 박 의원이 그런 게 좀 있나 봐. 아, 예. 아. 촉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얘기가 점점 커진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에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경찰 다 우리나라 기관 세력이 다 지금 관련돼 있어요. 엄청나게 커졌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니까. 저 감당 못하겠네 쟤네들 저거. 어디서 터져나올지 모르겠네. 아니 저거. 나는 최해병 건으로 대통령 탄핵돼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한 적이 없거든. 근데 여론이 이번 청문회가 끝나고 야, 저 정권 버티겠냐. 그동안 뉴스를 이걸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맞아요. 이 청문회나 이런 걸 보니까 저 아무리 봐도 모양이 이상하거든. 아무리 봐도 저 사령관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임성근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 윤석열 관계는 완전히 부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엔 한두 명으로 시작하다가 네. 8월 2일 날은 한 쉬운 몇 명이 이제 3,800통에 가라는 통화 메시지 오고 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커졌다가 지금은 뭐 저 호주 대사 나가는 것까지 해서 외교부 또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그거 풀어준 거 그다음에 뭐 국정원 방첩사 지금 다 가담돼 있는 이게 어마어마한 초특급 사건이 돼버렸다니까. 특검이 수사일이랑 명명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조작, 은폐, 왜곡에 가담한 세력이 이제는 범위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뭐 한둘이래야지. 정권이 통째로. 하... 이게 뭔 난리야, 진짜. 나라를 말아먹어도 이렇게 말아먹는구나, 정말. 작년에 뒤늦게라도 박정원 대령 공소취하라도 하고 예. 진솔하게 사과하면서 그때 좀 법리 판단에 오해가 있었다 뭐 이런 정도라면 욕은 네. 진탕 얻어먹어도 그게 범죄까지는 안 되는 걸 막을 수 있었을 건데 네. 근데 지금은요 거기에다 국민의힘 전체가 이걸로 방탄정당으로 성격이 강화돼버리고 국민의힘이 이거 갖고 먹고 살아 이걸로 한국 정치가 갈라지고 맞아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갈라지고 뭐 저 누구 한동훈이? 지도시에 살려고?
알 거 아니 한동훈이 대충. 그러니까 또. 이 최상병권이 이 국가의 어떤 정치적 급소가 돼버렸다. 이게 생각보다 일찍 끝나면.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 방탄하려고 하던 그 동기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저도 어제 학교 갔더니 나 만나는 교수마다 뭐지 끝나지 않았어? 교수 이제 좀 쉬어 그러더라고 나한테. 다 그 얘기 여론이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국에서 이 어떤 그 사회의 일반적 규범과 통념에 가장 어긋나는 두 가지 대목은 네. 한 사람의 경로가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가공할 어떤 현상이고 두 번째는 어느 공직자도 대통령한테 직언하거나 자기가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한 사람이 없다. 아, 이 지금 연루돼 있는 놈들 다. 이 정권 내에 그런 사람이 없다. 야, 이 두 가지가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그 각종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화벽이 네. 해제된 거예요. 이건 언제든 이 공화국의 근본을 흔들고 국가가 퇴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예. 자, 세 번째 거기에 또 핵심 인물이 하나 또 있어요. 예. 고개 빳빳이 든 놈 이시원이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예. 이시원 비서관 전 비서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날 전화를 할 때에 대통령의 지시로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한 겁니까? 위원장님의 당부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예, 아니요, 맞다. 하십시오. 상황에 대해서 예, 아니요, 맞다. 하지 못하시면 자리 가시고요. 임기훈.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네.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십시오. 퇴장은 계속 그렇게 말하면 퇴장시킨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10분간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 들어오세요. 뭐 아이스 할게요. 10분간 퇴장. 퇴장하면 10분도 하시고 좋지 뭐. 저 이시원이가 어제 또 언론에 등장하던데 이시원이가 사실상 윤석열하고 통화하면서 다 지시를 관리하고 하면서 보고하고 이 한라인 역할을 했다라는 게 어제 그 언론 기사의 핵심이에요. 이시원은 네, 어떤 놈이에요? 경북경찰청을 일단 때려잡았죠. 아, 이시원이가? 아, 그래가지고 거기 행정관 수준에서 때려잡았죠. 국가수사본부에서 이거 대통령 경로하셨다. 대통령 지시다. 그러니까 수사본부에선 더 증폭됐을 거고. 아. 그 증폭된 게 경북경찰청으로 가서. 이렇게 당장 내죠.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이 이제 고민에 빠졌죠. 받았는데 내줘? 받았는데 내줘? 이러다가 국방부 법무관리관 전화가 오네 또 마침. 유지원이가? 그러니까 야 이거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협상이 들어가죠. 아,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아직 그 공문서 넘버 부여가 안 됐다. 사건 넘버 부여가. 그러니까 지금 가져가시면 회수라고 하면 된다. 아. 우리는 애시당초 이첩받은 적이 없는 걸로 되는 거고. 요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거 좋습니다. 아, 유재훈이가. 요거 협상하는데 30분 걸렸다는 거 아니야. 그래요? 처음에 그때 유재훈은 회수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생각을 못 했다고. 오다 받았으니까 갖고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뺏어오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그러는데, 아이고, 아이디어를 내주네. 그거 저항해야 될 경북경찰청이. 마침 공문서 그걸 안 적었어. 정식 그러니까 이첩이 안 됐다. 진일 판단에는. 그냥 가져가, 회수. 아, 그것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어떤 그 꼼수지 그래. 아니 일단 그 저 해병대 수사단에서 설명 나하고 서류 놓고 갔으면 이첩 받은 거지 그 시간부로. 이제 해병대는 관할권이 소멸되고 이리로 관할권이 옮겨지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 관할 관련 법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그러니까 그랬는데 아 넘버가 부여 안 됐다. 이건 또 무슨 기상청의 한 논리야. 넘버가 부여되건 말건 뭐 어쩌건 간에 이첩 받았잖아. 아니 꼼수들의 합창이었구만. 꼼수들의 행진.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갖고 그렇게 되니까 네. 그 저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누가 지도했냐고. 이시원아. 이시원이지 그게. 이시원이야. 아니 어떻게 그날 그렇게 전화 통화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총 8월에만 26번. 8월에만 26번. 대면 보고 10번.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회수하고. 평소에 모르던 사이였어요, 그분들은. 아니, 회수해서 땡 끝난 거 아니에요? 임성근 빼고. 아니죠. 뭐가 있는데? 이제 뭐냐 있냐면, 이시원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지. 자, 하긴 했는데, 법률 검토할 여유도 없이 한 거란 말이에요. 아, 그냥. 그냥 하고 났는데,
그래서 그렇게 회수가 됐나? 이렇게 됐나? 야, 그런데 군사법원법이 어떻게 돼 있더라? 또 이런 사건 이첩 절차가 어떻게 돼 있더라? 아이고, 이거 논리를 짜고 대책을 마련해서 그건 그 뒤에 된 거라니까? 요게? 아, 윤석열이가 가져와.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온 거고 일단. 일단은 가져왔는데 법률검토는 그 다음에 되니까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보고받을 내용이 많죠. 그리고 그 보고한 내용이 군 사법정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 요 대목에서 넘어가.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아, 이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난해해요. 그래서 그렇지. 이거 군사법을 뭘 알겠어, 이 시원이가. 네. 현직 검사야, 민간 검사였는데. 그리고 이건 수사 규칙에 많이 나오는 거지. 아. 기소 단계 얘기가 아니거든, 이게. 그러면은 수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자기도 모르는 분야야. 그러니까 법무관리관 부르고 막 부르고 그리고 또 항명 수괴가 맞는지 이 검토는 그 뒤에 하다 보니 주고받을 그러니까 보고받고 할게 무지 많은 거야, 이게. 난리 부르스를 쳤구만 진짜. 예. 그 법률적 판단을 하고 일을 저지른 게 아니고. 예. 일을 저지르고 법률적 판단을 한 거야. 어떻게 막을 거냐. 나중에 문제 되면 어떡할 거냐. 뭐 그런 것만 지들끼리 이제 말을 맞추고 또 하여튼간에 뭘 다 맞췄겠지. 네. 머리 굴려갖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본 것 중에는 이런 어떤 국가의 사법 질서에 도전한 거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1인에 의한 그 국기문란이 있었고 네. 군 사법 질서에 대한 유린 행위가 있었고 네. 그걸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느라고 바빠진 겁니다. 이시원이가. 이시원의 역할은 8월 내내 걸렸던 거예요. 이시원은 그러니까 처음에 오다 때리면서 관리한 것도 있지만 사후를 어떻게 대통령을 위해서 말이야. 자기도 위해서. 사후를 어떻게 안전장치를 만드냐. 이 역할에 이시원의 역할이 주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둘 다죠. 둘 다지.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총책이야 총책 그림. 충성은 행동으로 선 행동하고 후보권을 한 거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논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저기 아니 수사권도 없는 군사 경찰이 뭔 혐의자를 특정해서 그렇게 그것도 8명씩이나 이렇게 많이 했냐고 대통령이 질타를 했다. 이건 이제 다른 라인에서 나온 얘기인데. 예. 그게 엉터리 분석인 거예요. 수사권이 군사경찰에 있어요. 예. 수사권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민간경찰로 이첩을 하는 순간 수사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초기 수사는 유효한 거고 관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관할권이. 네. 군사경찰은 초기 수사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수사권은 뭐 민간경찰에 이관되게 하는 걸로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알같이 분석해보면 변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검시도 군이하고 아. 그다음에 이 사건의 성격 규정 그 저기 범죄가 있냐 없냐 네. 혐의 대상자는 뭐냐 적용 법규는 뭐냐 여기까지가 군사 경찰 몫이야. 이것도 수사요. 그런데 모든 언론에 나가면 지금 언론이 다 잘못 쓰고 또 보수 패널들이 얘기한 게 아, 수사권이 없는 군사 경찰이 뭘 혐의 대상자라고 그러면 아, 수사권이 있다니까 관할권이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권한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걸 관할권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대부분 엉터리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급하니까 저렇게 때려 맞춘 거야, 이거를요. 지금 이제 의원님 이제 하나하나 터지면서 이게 윤석열 혼자만 관계된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의 핵심 요직에 있는 놈들이 다 관계되어 있는. 네. 응? 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번지고 있는 거네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네. 이시원은 증인 선서를 했어요. 했어요? 예. 네. 늦게 왔잖아, 그거. 아니, 했어요. 했어요? 그래. 아, 그런 다음에 자기는 뭐 수사 중에서 밝힐 수 없다 그랬지. 예. 네. 그런데 증인 선서라고 저렇게 이유되는데 저 태도가 맞는 거예요. 아. 이종섭이나 뭐나 증인 거부를 했잖아요. 저거는 잘못된 대응이야. 잘못 코치를 받았구만. 네. 이거 변호사가 잘못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양쪽 변호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조언을 한 건데 이시원의 방식이 맞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교훈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 방탄은 계속되고 윽박 지르고 감시하고 있는데 실제 그 컨트롤 타워가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각자 사는 각자 도생의 논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 그래서 청문회에 약한 골이 두 개가 출연한 거예요. 유재은과 신범철이.
신범철이 진짜 약한 거리겠지. 신범철이가 뭐 신범철은 그 나도 그 TV에서 토론 많이 했어요. 그 사람.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한 사람은 퇴임한 사람이고 국민의힘 탈당했어요. 신범철. 탈당했어요? 유재은은 6월 말에 임기가 끝나요. 자연인으로 가. 더 이상 국방부 통제 안 받아. 이 두 사람이 약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누구 쓸 거예요? 작두로? 아, 이제 저 대왕고래도 한번 썰어버려야 되겠고. 유전? 뭐 썰 거 많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김정두의 작두. 예. 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도 얘기 오늘 제가 보내줘야겠어. 링크에서 보시라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김정두의 작두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예. 네.